프로게이머들의 다충돌 배틀넷 탐험 스타 패널 어택! 안녕하세요, 윤석준입니다. 아, 제 옆에는 서경종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종입니다. 예, 제 자리에 앉게 되고, 네. 예, 저는 또 옆으로 또 이동을 네. 하게 됐는데, 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스타 패널 어택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정이 있었죠? 어떤 사정이 있죠? 예, 이제 제가 유대연 예설 대신에 예. 며칠 동안만 나오게 됐는데, 예, 예. 오늘도 일단 역시나 대단한 게스트가 초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 언제나 대단한 분들만 모십니다. 보통 사람 네. 못 나옵니다. 서경종 예설 저 자리에 앉은 적 없죠? 나온 적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2007년, 8년에 한 번씩 예. 나왔었는데, 예. 그때도 사실 나오면서도 참 부끄러웠었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할 정도로 스타 배너 어택이 참 비중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예.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원래 MC 게임 선수들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종종 회사를 도와주러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예,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초대가 되었을까? 네. 대단합니다. 서경중 곱하기 임성춘 곱하기 999는 돼야, 그렇죠. 이분이 되지 않을까? 자, 네. 나와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은 분이신 닉네임을 달고 계신데, 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분이시군요. 네, SK텔레콤 T1 최현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선수, 코치께서 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뭐, 요새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보통의 프로게이머들, 뭐, 웬만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게이머들하고 붙으면은 좀 잘 이길 수 있죠? 이제, 한동안 이제 코치하면서도 게임을 예. 할 때는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줄면서 연습생 정도까지는 이깁니다. 그럼 서경종 이기 힘들고 서경종이랑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전 질 것 같습니다. 열 판 하면 그래도 한 판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 판이나 이긴다는데요? 아닙니다. 어쨌든 열 번 다 이겨야 되죠. 그 이제 최현성 코치님이 선수 시절을 은퇴하시고 코치 생활을 하면서도 예.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 또 그리고 뭐 기사 내용에서 많이 살펴봤었지만 정명훈 선수의 그런 활약은 진짜 최현성 코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예, 저 큰 손에서 맞습니까? 근데 저 여기 마우스가 되게 큰데 한 손에 딱 덮이시네요. 아, 이 마우스가 로지텍 G1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옛날에 저희 팀 T1 초창기에 쓰던 마우스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봐서 좀 반가웠어요, 마우스. 요즘에 사용하시는 마우스도 지원이세요? 아니요. 요즘에 로지텍 다중된 거 있잖아요. 네. 그 프로게이머들 쓰는 거. 그거 작은 거? 네. 네, 그거 쓰고 있는데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단종이 돼서. 예. 마우스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이죠. 이 스타패넷 어택에서 이제 슬슬 네. 최현성 코치와 즐거운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먼저 구성부터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베넷 어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몸풀기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종족 당장 바꿔 그리고 아마 고수와의 대결 공방 1대1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구성들이 준비되어 있죠? 예, 쭉 이어지는데 2부에서 2부에서 보죠. 2부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음이 급해서요, 제가. 예, 그렇죠. 뭐, 애플리에이션 2부까지 구동을 다 해주는데, 확실히 다른 방송이니까요. 그 서버는 언제나처럼 그 웨스트 서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또 알아주셔야 될 것이 이 생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특혜를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 서버로 오셔야 됩니다. 네, OP 띄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시면요. 저희와 계속 채팅으로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경기 진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실 수 있고 예. 또 방제도 좀 미리 할 수 있는 약간 특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P 띄고 MBC 게임 SBA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달려보도록 네. 하죠.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이 몸풀기 게임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네. 보통 선수들이 게임하기 전에 한번 공개방이나 뭐 컴퓨터와 함께 하면서 손을 풀잖아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말이죠. 아, 예. 예, 여기서 방제와 됩니까? 예? 저도 됩니까? 네, 저도 되죠. 많이 부족해요, 지금. 아, 이세동 선수 지금 나가네요. 네. 예. 방금 예, 이길 수 있도록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네. 만들어 주세요. 저는 사실 뭐 이재동 선수도 기대되고 막 그러면서 지켜봤었지만 예. 어느 때보다도 진짜 기대되는 게 최현성 코치님의 플레이.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진짜 괴물 같은 퉁퉁포의 탱크 포스. 한번 짓밟혀 보셨나요? 사람 연습 때 진짜 못 이겨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럼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곧. 자,
두 개 닫아주세요. 방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두 개 닫아주시고. 어, 근데 저 랜덤 하나요? 베넷어택 첫 게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목이. 아무거나 네. 하세요. 아, 예. 네. 제목이 바로 이 베넷어택 첫 게임입니다. 네. 올 한글로. 전부 다 한글로. 예, 예. 베넷어택 첫 네. 게임이라는 방제입니다. 비번은 예. 아, 1번부터 100번 사이인데 벌써 한 분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네요. 자, 시작을 바로 해주세요. 이근호와 함께. 네. 네. 일단 프로토스를 선택하신 유저님이신데. 저는 랜덤 하겠습니다. 랜덤이요. 좋습니다. 랜덤 대 프로토스 간의 대결인데. 랜덤이 설마 이게 뭐 어? 약간 보험을 드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프로게임을 안 하니까 네. 이것저것 다 하게 돼요. 오. 재미로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랜덤 하다 보면은 상대 종족을 잘 알게 돼서 아, 좋더라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 하실 때도 네. 그 종족을 열심히 하시는 편이셨나요?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저 선수 때는 좀 많이 했는데 코치 되고 나서는 거의 안 했었어요. 아. 테란만 좀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군대 갈 때쯤 되니까 맞아요. 미련이 없어요. 예. 입대 날짜를 얼마 안 남기 네. 안 남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언제쯤 가시나요? 예, 곧 갑니다. 근데 아, 저보다 곧?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뭐라고 네. 자랑할 게 안 돼요. 그럼 전력 그 약화가 예상되는데요. 네. T1 팀에서 몇 분이 떠나시게 되는 거죠? 아, 한 두 분 됩니다. 본인 포함해서요? 네. 아, T1을 잡을 기회군요. 그렇죠. 네, 이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뭐 잘 해낼 거예요. 워낙 또 강팀이고 네, 준비를 철저히 하는 네, 잠시 팀이라서. 동안에 공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실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빈자리를 다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오늘 현장에도 함께 하신 문화영 네. 코치님도 입대를 얼마 안 남겼다고 들었어요. 네, 저분이에요. 네. 아,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아니, 네? 유독 오늘이 더 이렇게 친해 보이세요. 예, 원래 이렇게 같이 다니시나요? 아니요, 오늘 좀 환송회가 있어서 저희 노량진에서 환송회하기로 했거든요. 예. 아~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수산시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거기서 예. 이제 박용국 해설하고 예. 네, 그분은 저희보다 좀 빨리 갔어요, 군대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공익이잖아요. 예, 네, 복귀해서 예. 네, 이제 온 거고 예. 이분은 이제 가시는 거고. 아, 그런 거. 그 수산시장 저도 처음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개 파티를 했거든요. 아, 개 파티. 그 개가 아니, 그 개 있잖아요. 네. 어이. 그 개. 와, 그 개를 진짜 한 사발로 먹고 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아, 노량진 지나니까 진짜 수산시장이 딱 생각나는데 어떻게 바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로 수산시장이냐고. 아, 노량진 하면 거기 아니겠습니까? 수산시장입니다. 아니, 거기 뭐 하겠어요? 학원 가겠어요? 노량진 학원? 아니, 그렇네요. 예. 근데 저는 뭐 노량진에도 되게 크고 맛있는 집도 많으니까. 네. 네, 일단은 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인데. 아, 제가 못해요. 프로토스 개념이 없어서. 프로토스는 못합니다. 근데. 아, 그리고 최현석 코치님도 개념 없는 종족정이라 있어요? 네, 이게 푸푸전은 아 진짜 궁금해서 타종으로 네 타종으로 타종전은 자신이 있어요. 예. 아, 근데 타종으로 동족전은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원래 근데 아니 주위 반응 좀 보면서 방송하세요. 아니 보통 누가 아 저는 좀 제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좀 좋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코치도 개념이 없다고요? 아니 솔직히 저는 최현석 코치님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전설적인 게이머들을 보면은 예.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랜덤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예. 랜덤 플레이를. 그래서 아마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완벽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겸손하신 말씀을 하니까. 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최현석 코치님이 절대 이런 플레이를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좀 전략적인 수를 띄우셨어요. 아 뭡니까? 뭐죠?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나요? 좀 말하면 예.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예.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말 애플레이가 아니잖아. 띄운 거 자체가 네. 아! 다카이몬 리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예. 근데 안 걸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예. 좀 지켜보자고요. 성공종 해설의 그 입유 문제입니다.
이거 설마 근데, 아, 이분... 저 못 봤어요 자세히. 다크 다음에 빠른 확장인가요 설마? 아니 서치를 안 하시네요. 아니 TV로 보면 되는데. 아 저기 그럼 아니 백남 선생 시청자들이 함께하는. 네. 저희 팬들한테는 친절한 방송이라서 아, 게임입니다. 최현성 코치님의 목소리 그리고 개인 화면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지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편안하게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완전 지금 권호영 코치가 저 보면서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 저 대체 어디가 다 있어? 저기 권호영 코치님은 일단 프로토스 유저 출신이라서. 예. 이런 빌드 개념 하나하나 진짜 빠삭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뭐 프로반기 무한기 되게 소중하게 네. 여기실 분이라서 그쵸? 참 지금 분통이 터질지도 모르는 때입니다.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막 하겠습니다. 막 프로토스. 야, 최현석 코치님의 그 드라군의 공이 땅으로 박혔어요. 딱 방금 보셨어요? 네? 딱 공을 쏘잖아요. 예. 드라군이. 땅으로 딱 박히는 장면이 나왔었다고요. 예. 예? 저는 더 심각한 장면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어디 뭐 회피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프로브가. 그렇죠. 어차피 잡히는 프로브긴 했었는데 신기한 장면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상대방이 다크템플러는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빌드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막 한다. 그냥 막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런 빌드는 없어요. 네. 이게 원래 캐논이 앞마당에 막 몇 개씩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다크를 할 거면 근데 캐논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드라곤 쳐봤을 때 일단 옵저버 택트를 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옵저버 드라곤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지는 거죠. 오, 아 완전 프롭 마인드. 아 뒤가 없습니다. 저는 프로게이머들 저렇게 풀하지 못했습니다. 막 장고민도 많고 빌드 싸움에 멋있어. 대한 장걱정도 되게 많았었는데 중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승부를 봐야 되죠.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막으실 것 같은데요. 투다크 대플러와 같이 싸워줘가지고 옵저버가 없으면 아 빼는 순간 이건 지는 겁니다. 3게이트웨이 전략인가요? 드라곤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예, 다크 그리고 앞마당 게이트웨이 3개 이와 같은 그런 식의 빌드를 네 실전에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굳이 지금 최현성 선수 아 코치가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빌드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몸풀기 게임을 최현성 네. 코치님도 보여주고 계신 거고 와 밀리겠는데요? 그냥 뭘 드라곤 찍어주면서 멀티하신 것 같은데 옵저버가 안 나와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이 다크템플러에 최현성 코치님의 템플러에 옵저버만 나오면 충분히 밀어낼 수가 있는 때인데 자, 다크 두 기가 졸졸졸 쫓아갑니다. 옵저버 없어요, 옵저버?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다크템플러 옵저버 안 나오면 옵저버 나왔어요. 자, 어찌어찌 막아냈습니다. 네. 옵저버와 드라군으로 예, 좀 공격을 가볼 만도 한데 또 혹시 숨어있을 만한 그런 작고 생각을 해야 돼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랠리 포인트 실수였나요? 네.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옵저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 다크 템플러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대비를 안 해요. 안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네, 쿨하게 몰아붙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래가 없거든요. 건물 배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진짜 허접하게 했습니다. 이거 예, 게이트웨이 위치가 예. 좀 난해하다고. 예, 프로게이머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렇게 짓게 되면은 뭐 좀 더 많은 숫자의 게이트웨이를 짓기가 힘들고. 네. 예, 빙빙 돌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예. 빙빙은 안 돌게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OP티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 계속 채팅으로 함께 호흡해주세요. 예, 뭐 궁금한 점이 네. 있다면은 이곳에 질문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질문할 수 있을 만한 그쵸. 예 그런 질문들 가려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성 코치님께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저래 채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최현석 코치님이 예전에 게이머 시절 때 예.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꾼을 계속 찍어주는 개념을 네. 최현석 코치님이 먼저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아 그거요? 했었는데 그거는 어떤 아. 계기가 있었나요? 그게 부유한 플레이 계속 시간이 흐르는 일꾼을 많이 찍는다는 개념이 네.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쵸. 그냥 일꾼 최적화 하길래 저는 테란이라서 테란은 네. 일꾼 파워거든요. 그래서 한창 많이 이기다가 점점 사람이 최적화가 돼가니까 자원 네. 맞추려고 점점 일군수 맞추면서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처음에 도제 선수 같은 경우도 프로가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저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조절을 하는 타이밍이 네. 지났을 때 아이고, 다크 나왔네. 아이고. 근데 뭐 이러시는 마켓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거의 뭐 이거는 앞마당 날아가면 경기 굉장히 어려지거든요. 예, 뭐 이후에 옵저버 추가해서 들어가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져 네. 버렸습니다. 아프로토스인데 스타일은 비슷해요. 최연소 코치미의 그 선수 시절 테란의 모습이랑 예.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물량 위주의 플레이가 되게 저 확실히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종족을 바꾸더라도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테란을 하던 그 습성이 다른 종족을 할 때에도 좀 이어집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군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면 성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안 그러셨어요? 임성춘 선수 시절, 임성춘 해설도 선수 시절에는 그 한 방. 예. 한 방만 노리는 그런 면이 성격하고 좀 비슷했잖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나는 비슷했는데? 그럼, 아닌가 보다. 그럼 뭐, 성경적, 그럼 뭐, 어떤 게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좀 이렇게 간이 콩알만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예. 새 가슴이어가지고요. 약간 빌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대회장에서 그 멘탈적인 문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풀렸던 거죠? 실력도 실력이 있지. 아니, 코치 입장에서 보면은 딱 네. 느껴지,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선수가 있다면 네.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그냥. 답이 없나요? 답이 없는 거 멘탈적인 부분은 네.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예. 편이에요.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들으셨죠? 네.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지. 타고 나야 됩니다. 네. 뭐 혹시 SK텔레콤 T1에는 약간 그런 성향의 선수가 없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연습 때 잘하다가 고인규 선수가 대표적이잖아요. 아, 맞아. 아. 고인규 선수가 진짜 연습 때는 고인규 선수가 지금 현재 있는 주전들 다 있는 상태에서 막 50연승도 하고 그랬었어요. 에? 연습 때. 근데 나가면은 다졌죠. 김태경 선수가 팀원을 이적했을 때도요? 김태경 도제우 다 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와. 그렇게 와. 50연승을 하던 애니까 당연히 내부는 이기잖아요. 예. 이런 사람. 근데 그냥 저. 야.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소문으로 이렇게 돌곤 하는데.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e스포츠의 팬분들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뭐, 네.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워낙 성적이 또 안 나오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났던 건데, 공군에서는 어쨌든 계속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그때 뭐 연습을 하면서 엄청난 네. 그런 연습을 했을 때 처음에 그런 실력을 언젠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게 와야겠죠. 그 선수한테도 인생이 걸린 문제는. 아, 근데 참 제일 안타까운 선수예요. 그 선수가 진짜 연습 때 너무 잘하는데 항상 재수도 없어요. 그 전략을 짜가면 맞춤 당해요. 아, 눈이 나쁘게.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네, 가위바위보도 심하게 져요. 항상.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저희 평소에는 잘하는데 그 긴장 때문에 아 거의 진짜 뭐 실제 경기만 하면 긴장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제 실력을 못 보이는 선수들이 아 좀 이래저래 많이 있었죠. 아, 그런 선수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네. 오 이게 그쵸? 로보틱스 옵저버 하나 더 나오고 파괴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본진을 최현성 코치님이 완벽하게 밀어서 예. 아, 거의 생기 잡았네요. 아, 저 진짜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 이거 가면 끝나겠다 싶을 때 갑자기 역으로 다크가 나와서 네. 아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너무 못해서. 뭔가 플레이가 그 얽매여 있지 않은 되게 자유무방한 아마추어 같지 않나요? 저 게임하는 거? 그렇진 않죠. 최현 코치님인데. 그러니까 프로토스 같지는 않아요. 아, 아 프로토스 유저 입장에서? 네, 네. 이거 좀 뭐라고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아무튼 평범한 프로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끝난 것 같은데. 자, 과일 어디 뭐 몰래 뭐 건물이라도 지어놨습니까? 네, 멀티가 뭐 다섯 시 중에 몰래 지어져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네, 그렇다고 그러게요. 하더라도 경기는 사실 거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패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예. 뭔가 마지막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시죠. 그래요. 만약에 뭐 12시, 뭐 5시, 6시, 11시 쪽에 확장과 건물들이라도 있다면 네. 아, 모르겠는데 지금 네, 뭐 팔론 뭐 여기저기 짚고 도망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 경기는 끝내버리죠. 그러시죠. 예, 좀 더 많은 경기를 좀 펼쳐야 되는데 네.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몸풀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서강님? 첫 경기를 첫 경기 했는데 손이 아프네요. 지금 큰일 났네. 뭐 예전에 그리고 손목 부상이 네. 특히 손목 부상 때문에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게 의자가 높아서요. 이게 네.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네. 꺾이니까 벌써 저려요. 좀 낮춰드릴까요?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예. 괜찮나요? 예, 네, 뭐 오!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 이게 제일 낮은 거네요. 괜찮나요?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예, 진짜 뭐 크죠? 수동으로 이렇게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좋네요. 네. 이 몸이 또 이렇게 기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또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계신 최현성 코치인데. 네. 두 번째 경기 진행을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종족을 네. 당장 바꾸는 시간입니다. 네. 당장에. 당장. 예. 바꿔야 돼요? 예. 프로토스는 보여주셨는데, 저그 자신 있습니까? 네, 뭐,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이번에 저그로 한번 가죠. 네. 저그. 네, 방 만들어주세요. 자, 방제를 조금 바꿔서. 네. 뭐, 베네너테. 예, 좀 만들어주세요. 북, 어택. 둘째 게임. 맵은 똑같이 하면 되나요? 예, 똑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자, 네. 좀 방제를 아예 바꿔서 아예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예, 좀 쉽게. 쉽게요? 예, 쉽게 그리고 알려주지 마세요 아직은. 또 저희가 제가 직접 또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어이나 뭐 아이 이렇게 섞여버리 너무 많이 섞이게 되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웨스트에서 OP 뛰고 MBC 게임 SBA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채팅으로 호흡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방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우, 충격적인 방제인데요. 예. 최원성 코치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랑 놀자. 네, 네 글자입니다. 예. 나랑 놀자. 제목 방제 나랑 놀자.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 나랑 놀자. B번은 1번부터 100번 사이입니다. B번까지는 제가 못 알려드리죠. 네, 아무리 채팅방에 오시는 분이더라도. 네. 175cm네요. 이분과 함께 자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아까 저희 그 채널에 가장 먼저 들어와 계셨던 분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들어오셨습니다. 어우 대단해요. 큰일 났네. 최현성 코치님의 저그와 그리고 유저님은 테란. 예. B번이 77번이었습니다. 행운의 7이 두 개씩이나 있었는데요. 자, 적으로 시작. 좀 괜찮네. 좀 더 편안하게 좀 낮은 의자로 바꿔드렸습니다. 네. 자, 저그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최현성 코치님의 저그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뭐 이렇게 다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리그는 뭐 당연하고 어디서도 최현성 코치님이 저그를 본 적은 없었는데 예 저그 유저로서 되게 기대되네요. 저 컨트롤 못합니다. 약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그지만 테란스럽게 하는 저그 막 이렇게 일꾼은 되게 잘 뿔리고 부유하게는 잘 가는데 컨트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 그런 게 약간 근데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그는 컨트롤을 잘해야 하더라고요. 그럼
서경종 해설이 보면서 좀 문제가 될 부분들은 좀 고쳐주세요. 이건 아니다. 제가 최현석 코치님을요? 예, 아까 그 권호혁 코치의 그런 눈빛처럼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네.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건 아닌데요, 이런 표정. 예, 말하면 되죠, 대놓고. 아, 무섭나요?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예전에 좀 만들어놓은 전략이 있거든요, 적으로. 적으로요?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SK텔레콤 팀원 저그가 쓰기 전에 베네더텍에서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쓰더라고요. 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맞아, 맞아.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못 쓰겠네? 못 써요? 야, 이거 SCB가 있네. 큰일 났네요. 네. 앞마당을 먹지 못하도록. 네. 이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풀케스 신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풀케스 짓거나 네, 드론이 탈란다. 나가서 아예 앞마당을. 네. 근데 예. 저번에 프로리그에서 한 선수가 그런 전략을 선택했었어요. 2인용 맵이었었는데 예. 앞마당을 못 먹게끔 저렇게 SCB가 와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는 척을 하고 예. 센터의 배럭까지 먼저 지어놓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바로 멀티먹기에도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현성 코치님의 플레이가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엄청난 정말요? 견제네요.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서플 견제. 오, 서플? 안 깨지네요. 저런 거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거 유저한테 대회 때? 아, 저는 이런 과가 아니에요. 이건 임유한 선수 과입니다. 저는 견제과? 초반 맵을 이용한, 뭘 이용한 이거보다는 그냥 좀 빌드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럼 건물러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건물러쉬 한 번도 안 해요. 아, 정말 그렇게 경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벙커링은 해봤어요. 아, 네, 벙커링은. 건물러쉬는 좀 안 해봤어요. 그렇구나. 일단은 건물러쉬를 잘 막아낸 뒤에 저글링까지 생산을 했는데, 솔직히 저그 입장에서는 서플라이 견제라든지 엔지니어링 데이 러쉬를 당하면, 뭐 상황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때는 서로 가난하겠지만 되게 짜증이 나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아우, 짜증납니다, 지금. 화났어요. 괴롭힐까. 화난 최현승 코치님의 저그 플레이. 네. 예. 한번 괴롭혀보겠습니다. 아, 과연 어떻게 될까요? 테란이 먼저 어떤 빌드를 선택할지를 네. 좀 알아내야 될 텐데. 아마 언덕 쪽이 더블 코멘트. 오, 마린 3개가. 야. 아, 열받는데요? 예, 오, 지금. 야! 달아오르는데요, 지금? 예, 저분도 좀, 꽤나 고수라고 하네요. 잘하시는데요? 예, 규종이 프로토스래요. 진짜요? 예, 오. 지금,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프로토스를 네. 잘하신다고 하네요. 잘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최현성 코치님이 부정적으로 선택했으니까, 워낙 그 프라이드가 강한, 자존심이 강한 이 시청자분도 함께 랜덤을 선택해 주신 거죠. 와, 진짜요? 네. 어허. 너무 골수 압박이 나오셨어요. 자, 뭘까요? 바로 밴드 올리고 있네요. 머리 좀 많은데요? 이거 투바락인데? 좀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합니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배짱 있는 저그는 성큰을 안, 검사를 안 하고요. 예. 저글링의 움직임으로 커버를 하느냐. 아니면, 아, 못 나오게? 예. 네. 아니면, 진짜 그 겁에 못 이겨서 그냥 안전하게 가자 사건이 하나 건설하느냐. 파이어맨 나왔는데. 오, 파이어맨 나왔어요, 최선호 씨님. 끝났습니다. 야, 이거 성크지 건설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저글링의 움직임으로 못 나오게 하려는 네. 것이었죠. 지금 움직임이 엄청나게 너무 뒤로 쫙 빼주셔가지고. 어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 이거 배틀렛 효과. 컨트롤이 잘 안 되죠, 배틀렛. 네. 예, 네. 자, 성크니 지어지기 직전 데뷔기. 오늘 시간 잘 보신 것 같아요, 되게. 야, 진짜 시간 잘 보셨어요. 한기 역시 야, 이렇게 성큰 짓는 시간을 보나요? 네. 이러면 성큰의 타이밍 나오게끔 딱 해주고 와, 최현석 코치 뒤로 저글링을 돌렸어요. 오, 자, 파이어벳 와! 머리 오, 파이어벳 저 파이어벳이 저글링을 와, 매딩이 아까 늦게 묻었네. 근데 파이어벳 나오면 막히고 이제 앞마당에선 수비 됐나요? 오! 네. 어라? 자, 머린이 다섯. 아, 역시 자, 공기 직격. 대기. 메딩이 못 들어갑니까, 비면? 으아, 메딩이 못 들어갔네. 자, 뮤탈 나오기 전에 기회를 입혀야 되는 머린들. 야, 이렇게 되면
많이 유리해졌죠, 코치님? 어떠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 못할. 아유, 뭐야. 아유, 더 컨트롤. 오, 182의 숫자가. 네.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툴에서 뮤탈도 또 드론도 뭐 뽑아야 되는 때인데, 테란, 머린들은 그래도 많이 잡아주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후속 병력도 한번 끊어줬었고, 예. 진출했었던 병력까지 모두 다 잡아먹은 상태라서, 뮤탈 딜라 하기엔 편하지만, 플래시라는 거. 예. 튼튼이 아유, 벙커가 있네요. 벙커. 이제 토레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아니 이런 그 배틀넷 지금 저희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이해한다고 하시네요. 아 배틀넷은 정말 컨트롤 안 돼.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뮤탈리프로 네 견제를 하기 힘든 상태. 서준 좀 해설이. 지금까지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짤을 쳐야지 않나요? 이거 이 정도는. 아니 여보. 아니 모르겠네요. 느리긴 느리네요, 밤이. 네. 저거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때리면 다 잡힐 것 같죠? 이야! 이야! 오, 괜찮았어요. 오, 진짜 배틀넷 조종 컨트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공업 러시 할 것 같아요. 한 3바닥에서. 네. 아, 머리 메딕 엄청 모아서 말이죠? 네. 자, 역시 최현석 코치님의 일꾼 끌리기가 나오고 있죠. 메탈 컨트롤로 약간의 게릴라 플레이를 해주면서 일꾼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테란의 그 공격 시기가 언제일까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아, 과연 얼마만큼 와서 나올까요? 아. 나온. 아! 야! 아! 오, 근데 야 이상하게 최연석 코치님의 무탈은 갑옷이 세. 갑옷이 세요? 안 죽었습니다 무탈이. 예. 저 같은 경우 막 두 마리 이렇게 막 죽어 나갔는데. 자, 머린 메디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아, 오버 죽었어. 이제 시야를 죽었어. 시야상이 없어요. 네. 아, 근데 이분 신선하신데요? 자, 일단은 편 유저분이 멀티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었는데, 압박 하나는 진짜 되게 강력하게 잘해주시네요. 예.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숫자 파악도 안 되는 그 때라서 답답하겠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머리맨들이? 자. 여기 있다! 오! 뒤에서 끊어먹는 플레이가 될지, 아! 일단은 못하네요. 네. 되게 이럴 때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죠, 진짜. 어디로 갈까요? 지금 머리맥글이 앞마당이 아니라 추가 확장이 예상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현석 코치의 무탈이 많이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메딕이. 둘? 오, 컨트롤. 오, 메딕. 메딕 숫자 굉장히 좋습니다. 탈출을 지키면서 수비가 될까요? 안 됩니다. 버렸습니다. 일단은 11시 멀티 포기하고 럴커를 준비하는 모습. 아, 근데 깔끔하게 깨고 치시네요. 네, 깔끔하게 멀티 파괴하고 벌써 병력 움직임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아, 병력 움직임이 너무 좋아. 뭐라? 파괴해요. 이거 어떻게 이러는 거야? 어떻게 이길까요? 벙커 단바닥에 건설돼 있고. 아유, 야, 진짜 좋으신데요? 아, 유닛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 아, 치사한데? 약간 억울하시죠? 네. 저희 그만 어떻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공략할까요? 아, 이것도 때려요. 자, 해봐. 발이 안 닿았어요. 네. 그래도 최연석 코치님이라면 지금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해처리가 두 개예요. 네. 해처리 두 개로 과연 테란을, 앞마당도 가져간 테란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테란은 뭐, 배러, 커맨드 센터, 팩토리 다 다른 건물들에서 병력 생산을 하지만 저그는 이 해처리에서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해처리는 진짜 가능하죠. 와! 와우! 아. 잘났어 정말. 자, 아니 근데 이렇게 게임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네. 지금 사실 약간 좀 뭐 좀 때려보려고 하면은 먼저 얻어맞고. 네. 아 이기세요 이겨. 자, 자 축하라. 아
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오, 에이, 이거 봐주는 거야, 지금 일부러. 아, 안 이기려고, 자. 이거,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챔스 코치님 선지지예요, 선지지. 선지지. 야. 네, 일단, 이제. 지지. 오, 근데 비틀리저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예. 지지 안 쳤습니다. 비지 쳤습니다. 아, 지금 네. 뭐, 이 적으로서 게임을 하면서 좀 뭔가 안 풀렸죠, 많이? 아, 진짜 저, 만약에 제 상황을 몰랐으면 저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아, 너무 맵패과도 같은 예. 엄청난 플레이로. 아, 근데 뭐 기본적인 실력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기본기는 이분이... 있어 보여요. 컨트롤도 예. 하시고. 근데 그냥 순수 실력으로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직접 만나서 하세요. 네? 직접 만나서? 그래야겠네. 아, 나중에 연습실 가서 한번 해야겠네요. 아, 네. 그 정도로 지금 복수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신 아. 최현성 코치입니다. 그만큼 승부욕이 아직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이렇게 자신의 플레이를 다 보는 듯한 플레이를 예. 가장 잘하셨던 분이 예전에 또 I love 땡땡 V 예. 해가지고 이 최현성 코치님이 되게 유명하셨었는데 예.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하신 게 아닌가 예. 마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1승 1패. 이제는 더 무서운 분이 남았습니다. 아마추어 고수분과의 대결을 이제 펼쳐야 되는데요. 네. 투혼에서 방을 만듭니다. 네. 자, 아마추어 고수분과의 이제 주종족 대결을 할 예정인데 아. 맵은 일단 투혼에서 펼쳐질 겁니다. 투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국민 맵이잖아요.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야, 야.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자 아이디가 새로운 아이디네요. 먼저 이거노우도 해주시고요. 네. 경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투스대 대란전입니다. 네, 일단 아이디는 새로 만들어 들어오셨네요. 예. 영승 영패. 과연 누굴까요? 시작됐습니다. 투혼에서 대란과 아, 프로투스 간의 대결. 아이고 일꾼도 못 가는데. 예. 자, 아마추어 초고수와의 진짜 대결인데. 초고수죠? 네. 큰일 났네요. 굉장한 실력자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한 실력자예요. 진짜요? 아, 큰일 났네. 뭐 혹시 그런 이제 뭐 지른 건 싫은데. 네. 그러더라고요. 막, 아, 한 뭐, 1부 한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아, 저 뭐, 웃고 즐기면서 알게요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네. 몇 판 지고 나면, 바뀝니다. 얼굴색이 상해야죠. 예. 왜냐면 보통 또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그 승부욕이, 특히나 이 스타크래프트 안에서는 직업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면 화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자리가 5시에 걸렸고, 최현성 코치님의 테란. 예전에 제 스타방이대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최현성 코치님한테 호되게 예. 혼났었거든요. 아, 혼났었다고요? 예, 네, 그 플레이 안에서. 예. 최현성 코치님이 테란을 선택하셔서 좀 절근을 해가지고, 오리지널 버전의 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이요? 네. 아, 재밌어요. 네, 스타방이대가 원래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한번 테란 대 저그의 밸런스를 한번 보자 해서 럴크 없는 저그와 메딕 없는 테란의 대결을 펼쳤었는데 되게 잘하시던데요? 메딕이 없으셔도요? 예. 진짜 그 힘 하나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예, 그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현성 코치는 뭐 그리 물량이 많이 나왔었냐? 아, 그때 저는 물량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지금 기본이 됐죠. 예.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뽑는 게. 근데 그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좀 속으로 그러면 그 당시 그 시절에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이 없는 개념을 무기로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 대회전 갈 때 네. 지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어떻게 이길까 생각만 하고 왔었어요. 거의 뭐 초반에는 남보다 많이 먹고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요. 그럼요? 남보다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데도 많이 나와요? 제가 보기엔 그 타이밍이 정석인데, 예.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아. 제가 빨리 먹으니까, 보통 때보다. 아, 생각 자체가 달랐던 거네요. 네, 제가 멀티 먹었을 때는, 그 타이밍에 모든 전략을 다 준비를 해봐요. 아. 네. 그래갖고 막,
막히나 안 막히든 시험을 해보고 가장 아슬아슬하게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의 멀티를 했죠. 어쨌든 그 남보다는 좀 빠르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확장이 빠른 거야? 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최현성 코치님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예. 그때 2003년 막 이럴 때 좀 그냥 가방 메고 이제 연습생이었고 최현성 코치님은 진짜 최고의 선수셨는데 예. 저랑 이제 연습 게임을 해주셨어요. 해줬어요? TG3부배 뭐 이렇게 결승전 하시고 이러실 때도 예. 제가 이제 연습생들 해줬었는데 도움이 됐나요?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요. 최현성 코치님이 전략을 딱 거세요 먼저. 그리고 제가 살짝 뭐 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영부영 흘러가고 있는데 쥐지를 치고 나가세요. 저는 이겼다고 자랑했어요, 팀원들한테. 나 최현성 이겼다고. 리플도 막 보여주고. 아, 최현성 코치는 그냥 바빠서. 바빠서 아니고 예, 타이밍을 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이제 최대한 아,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얻고서 네.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실험 대상. 실험 대상으로 붙였다고요? 그 정도로 되게 타이밍 하나하나를 네. 되게 뭐라 세밀하게 잰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 대상이 어땠나요? 도움 됐습니까? 저 어땠나요? 네, 저는 좀 그때 시절에 아마추어랑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아마추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도움이 됐죠. 항상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했었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죠. 어쨌든 그 이후로 그렇게 그 최현성 코치님의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예.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겼다고 마냥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생각이 나네요. 예. 또 이 질문 중에 그 최현성 코치의 아이디 예, 그 아이디가 뭐 어떤 뜻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요? 예예. 예. 이거는 그냥 좀 긴데 옛날에 그 프로게이머 하시던 분이 있어요. 허용석이라고. 예, 예, 알죠. 아시죠? 오. 그분 아이디가 아일러브 허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익산 출신인데 PC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손이 안 보이는 사람이 왔다. 손이 안 보여요? 예. 네, 그렇게 빠르더라. 예. 그래서 그 아이디 따라하다가 아일러브 오브이를 했습니다. 아, 손이 안 보일 정도였었나요? 소문이요. 저는 못 봤어요, 실제로. 아, 보지 못하고? 찾아가 봤는데. 예. 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그분은 뭐 전에 보니까 뭐 가수 하신다고. 아, 그래요? 예, 뭐 랩을 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뭐 이래저래. 뭐 여기에 모신 분들 보면은 잘 노시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 나가면서 네. 이렇게 친분을 또 쌓아 나가고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벌써 되셨어요. 예. 저희 웨스트, 뭐 코넷, 뭐 코털, 뭐 나훈우리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잘 몰라요. 제가 코털인가? 예, 그 시절에 PC통신했던 그 세대거든요. 네, 저도요. 맞았어요? 뭐 몇 살 때부터 했던 거예요? 저도 예전부터 PC통신을 했었습니다. 뭐 유니 그때 했었고요. 예. 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좀 컴퓨터를 좋아했었나 봐요, 저도. 제가 3년 때부터 했던 것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전환 1, 2학년 때부터 혹시 전압이 많이 나온다고 혼나진 않으셨나요? 많이 혼났다. 다크데블로! 본진해! 마린 많이 뽑았다고 다크로 혼을 냅니다. 근데 일단 스킨이 두 개가 빠르게 달려가지고요. 후속 비너 쌓이면 이거는 어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셔틀 다크! 이거 어쩝니까? 4, 5! 으아! 지지! 좋습니다. 자, 다크템플러 러쉬에 일단은 네. 저희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 사이에 말하면서 하니까 뭐 하는지 네. 모르겠네요. 맞아요. 예. 그 어느 정도 그 좀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꺼내는 게 질문을 하는 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싶을 때 임성춘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혹은 허경종의 네. 질문이 들어가면 굉장한 핸디캡이죠. 깜빡깜빡해요. 오늘 다 졌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 아... 예. 최근에 저... 그거 뭐, 진. 아, 여기 뭐, 프로게이머 지게 만드는 곳이죠? 아니, 잘 아시죠? 약간 인간미를 보이게끔 해줄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네. 1부 자체를 몸풀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아,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이제 뭐 몇 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